무속인도 사랑합니다. 올마이티 TV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현산입니다. 또 오늘은 소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020년 우리 소띠들은 운이 어떻게 풀릴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고요. 삼재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소띠가 삼재잖아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소띠거든요. 그거는 계산하지 마시고 삼재인데 삼재의 운이 어떤가 하고 제가 지켜보니까 내년 운에서는 문서를 잡는 소띠분들 다 있잖아요. 조금 자존감 탁 높이셔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문서 잡으시고요. 일적인 흐름이나 금전적인 흐름에서도 나쁘지는 않다고 되어 있거든요. 총괄로 얘기한다면 소띠들은 내년에 운이 진짜 좋다. 왜? 내가 소띠니까. 같이 좋아야지. 소띠들 다 같이 모이세요. 우리끼리 재수꽃 해. 그만큼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럼 금전에 운이 좋고 문서에 운이 좋다면 내년에 계약이나 건수도 많을 거고 집을 사거나 그저 땅을 사거나 아니면 뭐 건물을 사거나 이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좋은 건 없어. 그지? 조심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 기인도 많아지니까 좋은 건수도 물어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잘 된다 해서 무조건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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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거저거 문서 다 잡게 된다면 쓸데없는 지출이 생기는 거예요. 필요 없는 지출 때문에 그저 또 고민이 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계약이나 뭐 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 그러지 않으면 쓸데없는 지출이 돼버려요. 예전 관계에서는 우리 소띠들은 어떻게 되냐면 기인 나타난다는 건 기존에 사귀고 있던 사람들하고는요 더 아인지 잘 된다고 돼 있어요. 작년에는 조금 싸우고 트러블이 났다면 올해는 참 무르익어 우리 결혼할래? 이까지 갈 수가 있고 또 기인이 온다고 했잖아. 그럼 옛날에 갔던 그분 옛날에 그지 내 품을 떠났던 그분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 기다려 보시고 저라면 이때쯤 돼가지고 그 사람이 오라고 뭐 산에 가서 빌든지 뭐 바다 가서 빌든지 그렇게 빌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워했던 사람 내가 생각나는 사람이 꼭 돌아왔으면 좋겠고 남녀간이 아니라도 어떻게 이제 소식이 없던 내 가족들 내 자녀들도 이때쯤 되면 연락이 오고 엄마 아빠의 기운이 좋아지면 자식도 엄마 아빠 기운 빼먹으러 오잖아. 그래서 화목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건강으로 봤을 때는 어떻나? 아팠던 사람들도 다 회복이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저도 무릎이 많이 아팠는데 점점 나아지고 지금은 산 꼭대기까지 또 쫓아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건강도 좋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금전운이 있죠. 금전운은 제가 이제 문서 살 정도 되면 돈의 기운이 좋은 거지. 돈 없으면 문서 못 잡잖아. 그죠? 그런데 그런 금전운까지도 잘 풀린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쓸데없는 지출만 안 하시면 돈 많이 벌 수 있고요. 돈 많이 벌게 하려면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묻잖아요. 그냥 꿀팁 살짝 넣는다면 뭐 좋은 거는 집을 깨끗하게 하고 특히 현관. 현관이 복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니까 당연히 좋아야 되고 조금 춥다고 문만 닫아 놓지 마시고 우리가 바람처럼 왔다 갔다 바람이 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환기도 좀 잘 시키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덤으로 또 하나 준다면 우리 구월산 돈 많이 벌으라고 저 부적, 비방, 재수꽃 이것도 추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사주에서 말하면 뭐 7살은 성주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소띠 중에 7살이 있단 말이에요. 73년생 이런 분들은 성주맞이도 하시면 좋겠어요. 성주맞이 별 거 없고요. 그냥 내 집에서 있잖아요. 집에 있는 신이거든요. 제가 이제 성주신이라 하면 다 모르는데 신과함께해서 마동석이라고 하면 다 아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내 집을 돌봐주는 신이기 때문에 그냥 물 한 그릇 떠놓고 쌀 한 그릇 떠놓고 이렇게 비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다음 문서 잡게 해주시고 더 큰 집으로 이사가게 해주시고 그렇게 도와주고 일도 잘 되게 살려달라고 하시면 그게 비는 거거든요. 일반인이 집에서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제 원래는 뭐 그거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남을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안택신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이제 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 상관 없다고 생각하고요. 나쁜 의미로 뭔가 비방하고 비수를 쓰거나 이런 거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는 좋아요. 그죠? 그냥 우리 집에 나를 지켜주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쌀 한 그릇 올려드리고 물 한 그릇으로 청소 옥수라 그러잖아. 물 한 그릇으로 올려드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쌀이 또 돈이잖아. 그래서 살짝 올려드리지만 살짝 내가 돈 벌고 싶다는 거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꼭 돈 많이 들여서 구슬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굳이 돈을 쓰고 싶다면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토끼들은요 내년은 되게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요. 저도 또 다른 소띠분들도 대박나서 부자 됩시다. 감사합니다.